그 저절로 그래 된다니까.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환경 공부가 좋을 뿐이야, 사실은. 좋아서 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 부수적인 그런 소득을 생각하고 하면, 그 순서가 잘못된 거라. 부수적인 소득도 저절로 따라오게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우선은, 아, 그 한 구절, 그 오늘 한 구절 건졌는데, 그 건사하더라. 아,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즐겁게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신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대인력을 성취한다. 이건 결국, 부처의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예, 된다. 이 말입니다. 야진 성취 대인력이면 만약 어떤 사람이 큰 원인의 힘을 대인하는 것은 이제, 불과, 부처의 결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게 될 것 같으면 적득 수성 결정해다. 곧 수성하고 결정한, 해. 요건 지혜라는 뜻입니다. 아주 뛰어나고 아주 분명한 결정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그런 그 지혜를 얻게 된다. 약득 수성 결정하면 만약에 수성하고 결정적인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면은 즉이 제불 소호렴이니라. 곧 모든 부처님이 호렴하는 바가 된다. 보호하고 염려해주고 지켜주는 바도 된다 말이야. 이것도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환경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절로 따라오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등산도 하물며 그런 소득이 있는데, 아, 이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공부, 환경을 공부하는데, 무슨 뭐, 소득인들 없겠습니까? 내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지구상에 책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 불교에서는 책의 권수로서는 6,791권 그래요. 8만 대장경 하는 것은 이제 그 회인사에 모셔진 판각한 그 판이 8만 1,258장. 그래서 이제 그 8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수를 취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하고 뭐 등등.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인구니까 한 사람이 책 한 권씩 저술했다 치고, 70억 권이 된다. 70억 가지의 책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책은 무엇일까?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 다 요즘 지식 높고 교육열 높고 여기 뭐 박사도 여러 분이야. 내가 알기만 해도 뭐 서울대학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뭐 아주 학력도 좋은 분들 많아. 그런 각자의 자기의 그 경험과 지식과 어떤 그 독서량을 전부 감안해서 최종 판단을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제가 막 그 아쟁인 습격으로 내가 막 주장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도 볼만치 봤어요. 어릴 땐 서양 철학, 뭐, 문학 다 섭렵 다 했고, 한참 문학책 읽을 때, 성철 스님 모시고 그 해인사에서 할 때, 한참 그 성철 스님이 그 방장으로, 신이 나 계실 때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방에 좀 이, 그, 저, 지도자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그 젊은 수자들이 한 7, 8명이 백년암에 올라갔어요. 백년암에 올라가서 뭐, 그때는 해제 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백년암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철 스님하고 상당히 아주,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랬지. 스님 여기 장년각이 있는데 장년각 구경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스님은 개인 서재가 있어요. 집이 한 채야. 이 정도 되는 공간. 여보다는 조금 작았어. 여보다 조금 작은 그런 그 장년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집이 있는데 그만치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래 그 이 스님이 좀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당신도 보여주고 싶지 이해할 만한 사람에게는 그런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보여줘 아무에게도 잘 보이지도 않아 당신 개인 그 소장하고 있는 서재를 누구에게 함부로 보이겠어요 그리고 또 선사 명색이 선사인데 책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책을 많이 본다 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좀 허물이잖아요 부끄러운 면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아주 저 기분이 좋아서 그때 사진도 지금 있어요 그 장영가 앞에서 찍은 사진 그래 보다가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문학전집이 그때 의료문화사에서 나온 거 하고 정험사에서 나온 거 하고 두 가지 그때 그런데 이제 내가 워낙 밝았으니까 다 있더라고 한 벌씩 다 있는 거야 아 스님 문학전집도 읽었어요 내가 그래 물었어 그랬더니 좀 봤지 그래 그 스님이 좀 봤다 하는 소리는 다 읽었다는 뜻이라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로 그 스님도 책을 많이 보시고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본다고 하고 뭐 유교서 도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중에 지금 정말 자신 있게 어떤 그 뭐 신념으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책은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그건 두 말할 나위 없이 자는 사람 곤히 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물어도 환경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양도 많을 뿐더러 깊이가 있고 그 뜻을 그 정말 확연하게 다 알지 못하는 게 그저 한스러울 뿐이지 참 대단한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환경보다 더 우수한 책을 보았으면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도 소개하면 좋잖아요. 뭐가 그렇게 우수한 책이 혹시 있는가? 톨스토이 인생론? 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환경에다 되면은. 얼른 안 떠오르죠. 아무리 노노 맹자, 무슨 노자 장자, 주역. 그 뭐 우리 요즘 시대는요 조금 책 좀 본다는 사람들은 그냥 환합니다 그런 내용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환하게 알고 있어요. 아무리 살펴봐야 환경 같은 책은 없다. 우리 환경 공부하는 분들은 부디 그런 그 자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됩니다. 제불이 호렴한 바가 된다. 그렇습니다. 요 앞에까지는 우리가 그 환경을 52위를 말할 때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그렇게 해서 52위를 말하는데 그래 십신까지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십주위라고 그랬죠. 7번이. 요건 이제 십주위와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꼭 십주위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또 십주품은 또 따로 이제 뒤에 나와요. 곧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배제를 해놨어요. 양능 재불 소호렴의 만약에 모든 부처님이 호렴한 바가 될 것 같으면은 정능 발기 보리심이다. 곧 보리심을 발기하는 것이 된다. 보리심을 내는 게 된다.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불심 깨달음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고 그걸 이제 보리심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약덕 발기 보리심이면 만약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될 것 같으면 일으키게 되면은 정능 근수 불공덕이니라 부지런히 부처님의 공덕을 닦는 것이 된다. 불공덕을 닦는다고 하는 거 부처님이 닦으신 바 그 공덕을 우리도 닦는 거 그건 결국은 보리심을 일으킴으로 해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발심, 발기, 보리심 하는 것을 발보리심, 그 다음에 또 줄이면 뭐지? 발심 이렇게 됩니다. 불교의 발심,
그다음에 발부르심, 뭐 개나 소를 만나도 우리 불자들은 발부르심해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안 지나가잖아. 발부르심, 부르심을 바래라, 불심을 바래라.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 얼마나 큰 공덕이 된다고요. 절대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거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부르심을 바래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 설사 뭐 소가 니는 하는 소리를 하더라도 소가 니는 한다대.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그 듣더라도 해주는 거야. 듣더라도. 서로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근수 불공덕이나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닦는 바가 된다. 양능 근수 불공덕이면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닦게 될 것 같으면 즉득 생제 열애가 다 좋은 내용이다. 곧 열애의 집에 태어난단 말이야. 그렇죠. 불공덕 닦으면 부처님의 공덕이 부처님처럼 되면 결국 부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지. 생제 열애가. 우리는 이미 생제 열애가야. 열애의 집에 태어난 거나 똑같아요. 열애의 집에 태어난 거야. 이 몸이 태어나면 뭐합니까? 마음이 태어나야지.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전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도 사성 계급 가운데 두 번째거든요. 바라문보다 밑이라. 그래서 바라문들에게 구박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그 왕족이고 군인과 왕은 왕족은 정치하는 사람은 바라문보다 계급이 낮아. 그럼 계급이 한 계급만 낮아도 뭐 엄청 그냥 구박을 많이 당합니다. 또 옛날에 그 미개한 시대 그랬을 때 그 비록 바라문족이라 하더라도 바라문답지 못하고 왕족보다도 못하고 저기 뭐 찰제리보다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수트라 이런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있다가 네가 선조가 바라문이라고 해서 너 꼭 바라문이냐? 바라문 행동이 바라문다워야지 이런 말이 참 경전에 많거든요. 왕자가 이름이 왕자면 뭐하노? 왕자다워야지. 그런 똑같습니다. 생제 열애 가라. 우리는 열애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약득 생제 열애 가면 열애의 집에 만약에 태어나게 됐다면 즉선 수행 교방편. 여러 가지 교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선교방편이라고 해서 뛰어난 방편, 훌륭한 방편을 잘 닦는 수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환경까지 공부해가지고 융통성 없으면 안 되죠.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같이 융통성 있는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그 지혜가 뛰어나면 이제 그런 교방편을 수행하게 됩니다. 약선 수행 교방편이며 만약에 교방편, 선교방편을 잘 수행할 것 같으면 즉득 신랑 청정시민이라 곧 신락 심청정 마음이 청정함을 신락하게 된다. 마음은 본래 청정한 거예요. 본래 우리 마음은 텅 비어 참마음 자리는 그렇게 아주 훌륭한 경지다. 그것을 우리가 신락함을 얻게 된다. 믿고 즐김을 얻게 된다. 우리는 전부 일상생활이라는 게 전부 안이 비설신의 아니면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또 색수상행식 온 육건 육경 육진 여기에 놀아나요. 전부 거기에 휘둘리고 그것을 위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참마음을 등지고 사는 거야. 심청정 청정한 마음자리를 등지고 살아. 그건 외면하고 살아. 사실은 그게 주인공인데 그게 이제 좋은 생각을 일으킬 때는 오늘 환경 공부하는 날이니까 환경 공부하러 가자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럴 때는 참 말도 잘 듣고 소득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그만 이런 순간 벗어나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오니 하자는 대로 해. 오니. 육근이 하자는 대로 해버려. 그만. 본능대로 가버려.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본래 우리 청량한 마음자리를
늘 놓치지 않고 갈고 닦고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은 정말 그 이제 훌륭한 그 삶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늘 이제 그렇게 하죠. 약덕신락 심청령이여 만약에 심청령 함을 믿고 즐겨함을 얻을 것 같으면은 적득정장 최성심입니다. 최성심 가장 스승한 증상 최성심 가장 높고 가장 스승한 마음 증상 최성심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주 뛰어난 마음 그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을 믿고 그러되면 이제 더 그 마음이 수성해지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제 10주의 어떤 그 내용을 조금 맛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10주품 들어가면은, 아주 10주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그 본문을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10평위가 돼요. 10주일을 지나서 10평이다. 10평이도 10평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워서 잘 알듯이 10주, 10평, 10평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약덕 정장 최성심이면 정상 가장 높은 가장 수승한 마음을 얻을 것 같으면 적상 수습 바람일이다. 바람일을 수습하게 된다. 항상 바람일을 닦게 된다. 우리가 바람일을 하면 육바람일이죠. 또 간혹 이제 십바람일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보시바람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바람일이 되려면 바람일은 뭐죠? 도피한 완성 이 뜻입니다. 완성된 보시 완벽한 보시 원만한 보시가 되려면은 사실은 주는 사람도 잊어버려야 되고 받는 사람도 잊어버려야 되고 그 물건도 잊어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과자를 사왔다. 그럼 과자 이거 누가 먹을 것이다. 마음을 첫째 낼 때는 뭐 그 받는 사람도 또 준비하는 나 자신도 그리고 준비한 물건도 다 확실하게 의식해야 옳겠죠. 잘 의식해야 됩니다. 의식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갖다 주면은 그걸로 끝나야 돼. 잊어버려야 돼. 나도 잊어버리고 받을 상대도 잊어버리고 물건도 잊어버리고 내가 과제를 주는지 금을 줬는지 돈을 줬는지 그거 전혀 분별이 없어야 돼요. 그 뭐 크게 그렇게 뭐 분별할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간혹 그걸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래서 그걸 이제 생색을 낸다 그러고 또 불교 용어로는 상낸다 그러고 그래요. 참 우리 중생들이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상을 떠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상을 내더라도 그 이해해 줘야 돼요. 이 상내기는 상 떠나기는 참 어렵다 하고 이해해 줘야 되고 좀 대접도 해 줘야 돼. 대접도 해 줘야 돼. 그 전에 우리가 어릴 때 해인사에서 운호 스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스님이 처음에 이제 경을 번역하고 경을 출판하고 또 초기에 법정 스님 데리고 그 불교 사전을 출판하고 그러면서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주돈이 뭐 단돈 만 원이라도 들어오면 얼마나 고맙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상당한 시주가 있어가지고 해인사에서 계실 때 시주가 해인사를 참배차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학인이 보니까 그 시주가 오니까 보선발로 나오더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그 스님 모시고 살 때 맹자라고 그랬거든. 아주 점잖한 분이야. 맹자처럼 점잖하다. 그래가지고 맹자 같은 스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점잖한 스님도 워낙 책 내면서 불교 사전 내고 경전 번역해서 출판하고 하는데 힘드니까 시주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야.
아마 큰 시주였던 모양이에요. 시주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걸. 그런 그 시주의 은혜를 잘 안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겠죠. 아무튼 뭐 어릴 때 그걸 듣고 또 어린 마음에 아이고 큰 스님이 뭘 그렇게 버선발로 나갔겠나 그렇게 의심도 하면서 또 아니야 버선발로 나갔대 하면서 이제 학인들이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 뭐 인간의 본래의 어떤 그 심리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선악을 가지고 이야기할 그 상황은 절대 아니고 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다 저절로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 바람이란 이제 완성 서로가 잊어버리는 거 그런 상태가 되면 가장 아주 고급 보시가 되는 거죠. 수습 바람이라 바람이를 수습하는 것이 된다. 약상 수습 바람이라면 만약 항상 바람이를 수습할 것 같으면 정능 구족 마하연이라 곧 능이 마하연을 구족하게 된다. 마하연, 마하야나. 아, 그런데 대승 그래요. 큰 수레. 우리가 대승불교 그러잖아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대승을 구족하게 된다. 좋은 내용입니다. 대승을 구족하게 된다. 마하연, 대승. 그 뜻입니다. 큰 수레. 요건 이제 자기 위주가 아니고 남 위주의 마음 그게 대성심입니다. 대성의 마음이에요. 남 위주의 마음. 이타가 우선이에요. 자리 이타가 아니고 이타 자리야.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남을 이롭게 하면 나는 저절로 이루어져. 그런데 자리 이타하면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 꼭 남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은 보장이 안 돼. 근데 남에게 이롭게 하면은 그건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 보장이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데, 그래서 이제 대성심은 이타자리야. 남도 이롭게 하고, 따라서 자기도 이루어지는 거. 그 뜻입니다. 양능구족 마하연이면, 만약에 능이 마하연을 구족하게 될 것 같으면, 정능 여법 공양불인이라 여법하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된다. 중생공양이 재불공양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무슨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중생들이 공양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보살피는 피고 피면은 당신 마음이 흐뭇한 거죠. 당신 마음에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그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게 되죠. 부처님께 직접 갖다 준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어차피 부처님은 중생들을 보살피며 살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법 공양불, 여법하게 부처님을 공양하게 되는 것이다. 여법하게 부처님을 공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양능 여법 공양불이며 만약 능이 부처님께 여법하게 부처님께 공양한다면은 정능 연불 신부등이라 고능이 부처님의 생각해서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연불 신부등 좋은 말이죠. 연불 부처님을 생각해서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그 나는 티벳 불교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참 자주 보는데 열 번도 더 봤을 거예요. 지금도 시간만 나면 보는데 유튜브에 티벳 불교라고 이렇게 치면은 29 꼭지가 착 다큐멘터리로 찍은 게 나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티벳 불교 전체를 이제 환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티벳 불자들은 승속을 막론하고 계속 염주 돌리고 한 손에는 염주 돌리고 한 손에는 마니차라고 해서 마니차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이제 돌린 그 기구가 있는데 그 안에 경이 들어있어요. 혹 이제 경문이 들어있기도 하고 온만이 반명음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왜 누런 통을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게 전부 이제 마니차라고 하는 거 그걸 돌리는 일인데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손으로 작게 해가지고 돌리는 것도 있고
뭐 크게 이제 절에다 쭉 돌아가면서 이제 돌면서 절을 돌면서 돌리도록 돼 있고 탑처럼 쌓아놓고 돌리도록 돼 있고 어떤 것을 크게 아주 뭐 집채만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힘을 써야 돌아가도록 돼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혹 어떤 것은 이제 빛을 받으면은 빛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게 돼 있고 혹 불을 켜면은 불의 힘에 의해서 또 돌아가게 돼 있고 혹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돌아가게 돼 있고 그와 같이 불법을 부처님 경전을 세상에 널리 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씁니다. 하, 대단해요 그 신심이. 예. 그래서 연불 여기 이제 연불 신부동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부처님을 생각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만유체를 돌리고 연주를 돌리는데 말을 타면서까지 그 사람들 말 많이 타잖아요. 말을 타면서까지 그 만유체를 돌리고 말을 탄다니까. 내가 참 그거 보고 감동해가지고 아 저렇게 신심이 있구나. 끊임없이 전 부처님을 그 떠난 적이 없어요. 연불 신부동이래. 부처님을 떠난 적이 없어 마음에. 그래서 참 가난하게는 살지만은 정말 마음은 편안하고 평화롭게 신심을 가지고 환희롭게 살아요. 그 취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 라사에 와가지고 평생 라사 구경 한번 하는 게 이제 소원인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티벳 그 왕국 그 몇 년을 번 돈을 가지고 꼬개꼬개 모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라. 자기도 거지와 똑같아. 집에서 사는 것도 거지처럼 살아.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가져와서 이 성지에 와서 내가 보시를 하고 가야지 하고 그래 그걸 취재를 했어요. 아 이건 돈 어디서 생긴 돈이고 왜 나눠주고 하느냐 하니까 나는 고향에서 여기에 가져와서 돈 나눠주려고 돈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보시를 한다. 보시하는 것은 우리 불자의 기본 마음이다. 기본 자세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공덕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아, 참 자기도 거지나 다를 바 없어 내가 보기에. 그런데 그거 하나 개의치 않고 자기 가난한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이제 보시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연불 신부동이야.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 동요함이 없는 거. 그래서 그 우리 불자들은 뭐 그의 기본이겠지만은 합장주라도 손목에 하나 걸고 우리 운동 선수라든지 뭐 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뭐 죽은 그 사람도 보니까 염주 걸긴 그렇더만은 그 이제 그 좀 유명한 사람이 염주를 손에 걸고 운동 선수나 뭐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염주 걸고 있으면 아주 반가워요. 아주 반가워. 그 사람들이 뭐 경기에 이기든 지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바는 그거야. 믿는 바는 부처님이라고. 그 자세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합장주 하나 정도는 반드시 몸에 지내야 되고 또 목에 염주 걸고 다니면 더욱 그 바람직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부처님 생각한다 하는 게 뭐 불법 생각한다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뭐 염주 꼭 차야 뭐 불법 생각하는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100%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방법으로서 또 염주를 가지는 거, 염주를 차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습게 볼 게 절대 아닌 거죠. 그 한 번씩 그렇게 돌리고 하면은 염불 한 번 더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뭐 화엄성중,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 그 신심이 쌓이는 거지. 뭐 달리 무슨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보다. 그래 그 티벳 불자들은 염주 절대 손에서 놓지 않고 마니차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요. 아주 그 참
그 신심을 그래서 이제 신심의 어떤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가난한 생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불편해 보이는 생활인데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가난함을 느끼지 않고 그게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심을 일으키면서 사는 거죠. 양능염불 신부단이면 뭐라고? 명예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적상도견 무량불이라 그래서 항상 한량없는 부처님을 본다 보고 또 본다 도견 볼도자 볼견자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고 또 본다 염주 한번 돌릴 때마다 한알 한알 돌릴 때마다 부처님이야 끊임없이 부처님이야 참 표현이 근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십회암이라 그랬어요. 약상도견 무량불이며 만약에 항상 한량없는 부처님을 보고 또 보게 될 것 같으면 직견열애 최상준이니 그 열애가 열애의 체가 열애의 본체가 항상 머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약견열애 최상준이며 열애의 체가 본체가 항상 머물고 있다. 이 우주법계에 가득이 있다 열애는. 이 우주법계 항상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정능 지법 영불면이라 법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열애의 체가 상주할 것 같으면 법이 역시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머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법은 뭡니까? 만유의 진리라. 온 우주 만유가 가지고 있는 근본 법칙이에요. 그게 이제 법입니다. 그게 소멸할 택이 없죠. 그러면 지구가 돌아가지가 않지. 해가 뜨지도 않고 한 번 뜬 해가 지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어떤 불교에서 말하면 그게 법이고 진리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다. 양능지법 영불멸이며 만야의 능이 법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음을 알 것 같으면 즉득 변제 무장연이라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이치를 완전히 알 것 같으면 변제가 무장해요. 변제가 장애가 없어. 아주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이치에 맞도록 부처님은 우주법계에 상주한다. 법도 영원히 멸하지 않고 상주한다. 이 이치를 제대로 알 것 같으면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설명할 것 같은 변제가 장애가 없죠. 그냥 뭐 입만 뗐다 하면 그저 그 이치고 양능 변제 무장이면 만약 변제가 장애가 없음을 없게 될 것 같으면은 정능 개연 무변법이니라 무변법 가히 없는 법을 개연 열어서 연설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변제도 출중하고 변제가 출중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법도 끝없이 끝없이 법을 연설할 수가 있게 된다. 양능 개연 무변법이면 만약에 능이 무변한 법을 가히 없는 법을 열어서 연설하게 된다면 정능 자민 도중생이라 자비와 연민으로 사랑과 연민으로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사랑과 연민으로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왜 이치를 모르고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인과를 모르고 저렇게 살아서 저 고생을 하는가? 모든 것은 인과의 원리대로 돌아가는데 잠깐 사람 앞에 눈속임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큰 과보를 받는데. 참 사랑과 자비심이 저절로 나죠. 그래서 그런 것을 깨우쳐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의식주 문제를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도와주는 거. 기본적인 교육을 도와주는 거. 다섯 가지. 내가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의식주를 제일로 쳤잖아요. 그다음에는 별 이야기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사공양이라 해서 의식주에다가 그다음에 의료. 그래서 네 가지. 지금은 또 기본 교육도 필요해. 그래서 저기 학교도 지어주고 뭐 우물도 파주고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요.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불법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그 의식주와 의료와 교육에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하는 보시 또 자비는 무엇인가? 진리의 가르침을 피하는 것. 진리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늘 말하죠. 인과의 이치를 우리가 알고 인과의 이치를 설명해 주는 것. 그거다 말이야. 그렇게 좋은 땅에서 아프리카 아주 어떤 데 보면은 척박한 땅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아주 녹지대 좋은 땅이 있는데 편편 놀려. 거기다가 곡식을 심으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게 참 뭐 인과의 법칙인데 그런 것 좀 가르쳐가지고 깨우쳐주는 거. 이게 부처님은 더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 부처님은 의식주 도와준 적 없어요. 중생들에게 의식주 도와준 적은 없고 사람 인성을 개발해. 지혜를 개발하고 이치를 알게 하는데 부처님은 아주 열중했습니다. 거기에 보살행을 다 쏟아부었어요. 자기의 생애를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만인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참다운 이치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불법에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도 가르치고 진리도 가르치고 의식주 문제도 도와주고 또 의식주 문제를 도와주면서 한편 진리도 가르쳐주고 이걸 이제 어느 한 가지만 치우치지 말고 같이 이제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죠. 보살행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능 자민 도중생이면 만약에 능히 사랑과 연민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면 즉득견고 대비심이라 대비심 크게 연민이 여기는 마음이 견고함을 얻게 된다. 아주 견고하게 돼. 관세음보살처럼 지장보살처럼 그렇게 아주 견고한 그런 대비심을 갖추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현수품은 뭐 어느 환경 어느 구절 하나 소중하지 아니함이 없지만은 특히 이제 현수품은 이렇게 그 시형식으로 되고 해서 공부하기 좋도록 됐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